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자, 오늘은 세상의 모든 발효, 유인균 발효 전시에 왔습니다. 자, 여기 출품된 이제 제품들을 작품들이죠. 뭐 거의 이분들이 정성을 다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제품이라기보다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이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유옥분 님께서 이제 출품을 하셨는데 이 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주 요거는 기계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싹 그 했습니다. 요거 이렇게 딱 하면 만들어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거 마감 처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요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목련 요건 식초네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백년초 이거 찐득찐득한 것 때문에 정말 만들기 어려운데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이 딱 보니까 완전 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년초 식초가 찐득찐득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맑게 나오느냐 이러는데 그 맨 마지막에 식초를 만들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릇망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릇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찌끄러기들이 이제 그라지면서 이렇게 맑은 그런 식초가 나옵니다. 토봉령 식초입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좀 뭐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이제 알지는 못하는데 완전히 프로급입니다. 지금 도라지꽃 식초도 이 정도 색깔이면 이건 뭐 보통이 아니죠. 어디도 지금 아주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딱 보니까 숲꽃. 나 이분 누군지 다시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달맞이꽃 식초, 연꽃 식초도 상당합니다. 이분은 완전히 도라지꽃 식초도 지금 있습니다. 그 완전히 프로급이라는 걸 그냥 뭐 제품만 봐도 합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 뭐 이번에 이 영상을 보시면 섭섭할지 몰라도 포장이 중요합니다. 모든 이제 이 병도 병이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마크 포장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저희들 제품입니다만은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앞뒤로 그다음에 이 처리되는 거 이런 이제 포장들이 이제 중요하죠. 요즘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농가에서 이제 이런 이제 발효식초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병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사주고 그다음에 박스 같은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병값도 이 한 개 뭐 한 천몇 병원씩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병 그다음에 요 포장하는 거 박스 이런 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굉장히 잘 해줍니다. 요즘은 뭐 진짜 한번 사업 해볼 만하죠. 어떤 분들은 뭐 그 지원을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1년에 한 5천만 원씩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박스하고 뭐 이런 걸 이제 다 정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이렇게 단순하게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 라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서 이쁘게 만들면 훨씬 더 제품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사실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뭐 이제 부산 샘턴병원에서 이제 요 출품한 겁니다. 유인균 발효초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이걸 이제 이렇게 뭐 외부로 판매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다 그 음료로 뭐 이렇게 이제 그 사용하시다 보니까 뭐 포장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유재열쌤도 이분도 되게 그 발효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 딱 보면 벌써 이제 발효 컨셉이 다릅니다. 이제 냉이 발효식초 쑥 냉이 쑥 그다음에 대추, 고구마 발효식초, 호박 발효식초, 생강 발효식초, 마늘 발효식초, 고구마 그 복숭아는 개복숭아 발효식초를 출품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정도 만드실 정도면 이미 프로급이죠.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우리가
요 자색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아 자색 양파입니다. 이건 또 고구마도 아니고 얼마나 그 몸에 좋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더 아까 라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장에 신경을 쓰면 좀 더 멋진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울에 계시는 이제 우리 황선아 쌤이시죠. 요 유인균 발효식초 요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황선아 쌤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잘합니다. 이분 우리 황선아 쌤께서 이제 출품한 그런 제품은 이제 진피 발효식초, 보리 발효식초, 시금치 발효식초, 토마토 발효식초, 인삼 발효식초. 제가 좋아하는 것만 모조리 다 출품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씩 맛을 보고 싶습니다. 권하식 쌤, 이분도 되게 발효를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꽃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 발효 제품들이 급이 다릅니다. 여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칡꽃, 그다음에 장미꽃, 까마중 발효식초. 이 좀 특이합니다. 까마중 발효식초는 달래나무 수액으로 발효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화 열매를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들고 영지버섯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드셨고 산사자, 칡꽃, 백화수호. 특이합니다. 이 핫수호는 이제 굉장히 찬 음식이죠. 이제 굉장히 찬 음식인데 특히 백자 붙은 거는 이제 더 찹니다. 적자보다 적하수원은 조금 덜한데 백자 붙은 백하수원은 굉장히 찬 음식이죠. 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백하수원은 백하수원 식초는 저도 안 먹습니다. 너무 차서. 근데 이제 여름에 태어난 이제 화 체질 이제 이런 분들은 찬 게 몸에 좋죠. 네, 그런 분들은 이 식초가 잘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비파 열매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특이합니다. 색깔이 너무 고와요. 네, 아주 고운 그런 식초입니다. 달래나무 가지고도 달래나무 수액 가지고도 만들고 번행초 가지고 번행초는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번행초 가지고도 식초를 만드셨고 새삼 식초도 만드셨습니다. 이분 되게 잘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쪽은 좀 너무 멀죠. 카메라를 당겨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